고3 학생들과 작은 학교 학생들이 등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삼표시멘트 사망사고 두 달 전에도 비슷한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슬그머니 사고 수습이 되면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강릉 시립예술단이 교향악단의 연주와 합창단의 노래로 강릉 지역 학교들의 교과 음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립과학관 유치를 놓고 강릉 등 도내 네 곳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강원도는 다음 달 5일까지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60명 이하 작은 학교 일부가 등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마다 여건에 맞는 방역과 거리 두기 수칙을 마련해 시행했는데 첫날 어색함도 있었지만 대체로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오전 8시, 교문을 통과한 고3 학생들이 운동장 트랙을 따라 줄을 맞춰 들어갑니다. 건물 입구에서 1차로 체온을 재고 안에서 다시 한번 멈춰서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과합니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줄이 늘어섰지만 250여 명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살피면서 순차적인 등교 방안을 준비합니다. 3학년을 일단 한 학년 먼저 더 안전하게 시행해보고 추후 안전성이 좀 괜찮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도 30분 정도 늦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확보하면서 짝과 함께 쓰던 책상은 한 명씩 앉고 도우미로 지정된 학생은 수시로 환기와 소독, 체온 측정을 합니다. 자리도 달라졌고 아침마다 이거 다 해야 되고 뭐 말하는 것도 안 되고 급식 먹는 것도 다 따로 앉아줬고 급식 시간에도 한 줄 서기와 거리 두기는 이어져 마주보지 않고 대화 없이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차례 계약이 연기되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 40일 만에 실시된 첫 등교인 만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거리 두기가 어색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대면 수업이 반갑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로 하는 것보다 직접 들으니까 좀 어색함도 좀 없었고 온라인 클래스 할 때도 되게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좀 이제 좀 해소되는 것 같아서.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작은 초등학교 34곳과 중학교 12곳도 오늘 등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면으로 보던 선생님과 인사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방역 수업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학교로 오다 보니까 어색해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학교로 와서 학교 오고 싶었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고3 학생을 비롯해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등 오늘 도내 170개 학교에 14,000여 명이 등교했고 자가검사 유증상 학생 43명은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또 등교 후 37.5도 이상 고열, 기침 등 증상을 보인 학생 32명이 집으로 돌아갔으며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학생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해 보건당국과 연계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양성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 폐쇄 등 후속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주 삼척의 시멘트 공장에서는 보수 중이던 기계에 하청업체 노동자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던 기계 설비 옆 작업장에서 두 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표 시멘트에 설치된 7개 시멘트 생산 설비 가운데 최대 규모인 생산 2팀 작업 현장. 높이 120m 되는 복잡한 철 구조물의 탑이 서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두 개의 탑 가운데 왼쪽 편이 6호기, 오른쪽 편이 7호기라고 불리는 시멘트 생산 설비입니다. 지난 13일 보수를 위해 멈춰있던 킬른 6호기 계량벨트에서 62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작업 관리자도 동료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인 3월 9일 바로 옆 7호기 설비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보수를 위해 잠시 멈춰놨던 기계 설비를 한 노동자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계가 움직이면서 팔과 다리를 다친 겁니다. 당시 순환 버킷 용접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보수용 스위치가 아닌 정상 작동용 스위치로 기계가 작동됐습니다. 보수하는 팀들이 그 메인 스위치 그거를
까딱거려 봐라.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작업을 시행했었고 작업 반장이 청소 인력을 붙였는데 그 인원이 그만큼에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두 명을 그 설비 지하에 거기 가서 원료를 빼는 작업을 시키는데 시멘트 생산은 분쇄한 석회석을 킬른이라는 소속로에서 부연료와 함께 열을 가했다가 냉각하는 공정을 거칩니다. 두 달 전 사고는 7호기 대형 분쇄기, 일명 로우밀이라는 기계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기계가 작동된 겁니다. 위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그 작업만 지시를 받았고 밑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그 작업만 지시받았던 거죠. 양쪽에 연락이 안 됐고 거기에는 어느 누구든 책임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삼표시멘트 생산 이 팀에서는 지난 8월부터 노동조합이 파악한 산재 사고만 11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노동조합의 사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공공연한 비밀로 묻혔습니다. 삼표시멘트는 이 사고 관련자 4명을 징계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대책은 부족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이처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두 달 전 발생했던 사고 처리 과정을 보니 이번 사망사고가 예견됐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9일 오후 3시 반쯤 삼표시멘트 7호기에서 벨트가 돌아가면서 작업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앞서 동일 설비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설비가 위험했다면 안전하게 설비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는 보수 중이었고 이번 사고가 만약에 보수 중이었다면 다른 조치가 따라왔으면 사고가 났을까. 다친 노동자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업체 측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멘트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은 우편으로 제출됐고 경찰과 동행해 사고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친 노동자는 위로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외부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자 사건 자체를 반려했고 해당 사건은 접수조차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합의돼서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데 반려 종결을 했습니다. 고소인이 조력이나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고소인이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건조사 진행하기 어렵죠. 경찰청의 범죄 수사 규칙에는 고소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반려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소는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고 중대한 업무상 과실사고로 볼 수 있는 만큼 인지수사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경찰 법조계는 지적합니다. 수사가 진행됐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사고 사실이 통보돼 현장 조사나 안전조치 등이 취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의 고소 사실이 범죄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뭐 덧붙여서 증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는 수사 단서가 되기 때문에 수사 관청에서는 즉시 수사에 임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고소장을 임으로 반려하거나 수사를 개시하지 않으면 이는 단순히 징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삼표시멘트 측은 당시 사고에 대해 용역업체의 소관이며 사고 처리도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고가 적절한 처리 없이 묻히면서 결국 사망사고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1분기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강원 경제는 각종 지표가 추락했습니다. 2분기에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되고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려 다소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녹록치 않다는 전망입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1분기 강원 지역 각종 경제지수가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한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겨울 축제에 의존한 관광산업이 위축되면서 서비스업과 소비 판매 부분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예술과 스포츠 등 여가와 관련된 서비스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가량 준 것을 비롯해 숙박과 음식점이 18.8% 감소해 전국 평균을 3배가량 밑돌았습니다. 소매 판매 분야도 전국 평균을 밑돈 가운데 대형마트보다는 커피나 제과 등 전문 소매점이 코로나19에 따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스키산업 같은 경우 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숙박이라든가 서비스업 같은 경우 손님들이 그러니까 요즘 관광객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된 그런 경향이 많죠. 강원 경제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여파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원도 내에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732억 원이 풀리고 방역지침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됐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시중 경기를 옥죄고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들 의존도가 우리 춘천의 음식점들은 많이 큰데 관광객들이 코로나 사태로 좀 주춤하고 안 오다 보니까 지금 또 한참 학생들은 수학여행철인데 개학도 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클럽과 안양 작구와에 이어 각급 학교 개학 등 집단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과 방역지침 완화가 2분기 시중경기를 어느 정도 견인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학교의 교육 목표와 권학 이념 등을 담은 학교의 상징 교가. 음원이 아예 없거나 피아노나 오르간 반주에 맞춘 단출하고 오래된 녹음본이 많았는데요. 강릉시가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합창단이 노래한 교가 음원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섬세하고도 화려한 연주가 이어지는 듯 하더니 지휘자가 이내 연주를 멈춥니다. 단 한순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연주. 이렇게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며 완벽한 교과를 연주해냅니다. 단출한 반주에 오래된 녹음본이 대부분인 학교 교과를 새롭게 제작하기 위해 강릉시립예술단과 강릉교육지원청이 추억의 교과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제 학교 같고 이게 모든 교과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다 학교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어요. 강릉 지역에서 교과 제작을 신청한 학교는 모두 29곳. 오케스트라 반주로 편곡하고 합창단이 노래로 녹음해 음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립 합창단은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다음 주에 교과를 녹음할 계획입니다. 연주나 녹음에 참여하는 단원들은 추억과 모교사랑, 인생이 담겨 여느 곡보다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합니다. 시립합창단에 들어와서 교과를 녹음하니까 더욱더 이게 기분이 새롭고 아주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제작된 교과 음원은 해당 학교와 동문회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저기 애국조회 있습니다. 그분의 방송조회로 하는 그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립예술단과 교육지원청은 교과 음원 보급에 따른 호응을 지켜본 뒤 2차 신청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광역단체별 국립과학관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도내 4개 시군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춘천, 원주, 강릉, 영월을 대상으로 비공개 현지 실사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후보지 한 곳을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전문과학관은 총 사업비 450억 원 가운데 70%가 국비여서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도내 72만여 가구 가운데 73%인 52만 8천여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종류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5만 가구, 현금이 11만 가구, 상품권이 4만 6천여 가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은 재난지원금으로 상품권을 신청한 비율이 8.8%에 달해 전국적으로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강릉 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미 봉정 릴레이 행사가 오늘 강릉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신주미 봉정 릴레이는 단오제 기간 단오 주신인 국사 성황신에 올리는 제례 등에 사용하는 수를 빚기 위해 쌀을 십시일반으로 모으는 행사로 다음 달 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쌀을 받습니다. 신주미를 봉정한 시민들은 다음 달 21일부터 28일까지 강릉 단오제 본행사 기간에 신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강릉 단오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정 문화제만 제한적으로 열리고 중계되는 온라인 단오제로 치러집니다.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발언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릉경실련이 지난 2018년과 지난해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합리적이지 않거나 의례적 발언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